바로 시작하시죠. 아저씨 빨리 넘어와요. 넘어왔습니다. 네. 제12회 온라인 초청 결승전. <네네. SK 대 피치. 피치 대 SK. 미사일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문천 학생. 웃음> 네네. 학생? 학생이든 그냥 하자. 네, SK 대 피치! 피치 대 SK 결승!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다시 빠밤 할까? 빠밤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오늘. 오늘, 그래, 알았어. 네네. 시작! 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맵 SK의 주맵 먼저 미사일 공격 먼저 시작했고요. 네네. 아, 이 새끼 씨발. 제가 예, 지금 컴퓨터 셔터 켰어.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바코드 새끼가 또 아침에 시작하자 했는데 김용주. 오, 스나 맞았어요. 예, 이성훈 선수 스나한테 한대 맞았죠. 저 이렇게 되면은 뒤치기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쪽으로 거의 다 뺐죠. 작쪽으로 이제 빼고 윤종 선수가 어제 3거리에서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제 네네. 김용주 선수가 끊어줄 거다 끊어줬거든요. 그렇죠. 어제 기세 그대로 몰아가면 됩니다. 안 되면은 진짜 바꿔야 되겠다. 김동호 선수랑 이제 윤중호 선수가 이제 오, 큰 뒤로 갑니다. 이승훈! 큰 뒤로 갑니다. 큰 뒤를 가죠. 틀렸나요? 큰 뒤, 예. 동시 사망. 자, 하지만 이승훈 선수가 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나 김용기 네네. 선수도 네. 적배 지금 어제, 죽었죠? 예. 피가 없어서 어제 일단 가지를 못하죠. 일단은 반시 쪽에서 첫째 들어옵니다. 윤성재 더블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네, 집중해야죠. 아, 그죠. 맵은 T1의 미사일입니다. 천호 이거 하고 방송국을 네네. 바꿔야겠다. 니 걸로 바꿔야겠다. 지금 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나봐. 사람들이 못 보겠대.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김용주 선수가 이제 작뒤 김동호 선수랑 이제 이성환 선수랑 같이 이제 쫙 들어왔죠. 그죠. 전판이랑 아직은 별다를 게 없죠. 그래서 깍폭 뒤치기 가는 거 맞아요. 상을 나왔죠. 셔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짝퉁 실루! 오! 윤성재! 윤성재. 하지만 야, 이승훈 다시 윤중호. 각팀 스나 수류탄으로 폭사. 네네네. 오, 초반부터. 그렇죠. 아직은 이제 피가 다 많죠. 이제 할만합니다. 작동호. 이제 양쪽 스나이퍼가 끊기니까는 이제 안 들이대고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죠. 아, 이게 제게 화면이 어제랑 틀린 이유를 알겠어요. 아, 일단 셔터 들어갑니다. 네, 저 집중해야 셔터 돼요. 들어갔죠.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안영진, 시스터 안영진 김동호, 3대3 돌격 라인 뭉쳐서 움직입니다. 2층 윤성재 큰설대, 큰설대 2층 셔터까지 윤성재 지진우. 지진우, 지진우 지진우 마무리. 더블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야, 피치 강한데요? 네, 지금 셔터 라인이 단단합니다. 그거보다 돌격 라인 자체가 멋있네요. 돌격 라인 자체가 지금. 네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는 김용주 선수가 큰디 쪽, 큰디 쪽을 받다가 빼네요. 다시. 일단 점프. 공격은 김용주 선수가 일단 스타트를 끊어 주죠. 김용주 선수 위주로. 하지만 하지만 우재량 우재량 김동호 끊어줬어요. 이상한 우재량 끊어주고요. 2층 2층
아, 이치 저거 난간 때 다 맞았어. 처음 다 맞았어. 이성환 더블킬. 어디서 쓴 거죠, 이성환? 이성환이 이제 반시에서 셔터 돌 잡았죠. 대구 및 윤성재. 지휘진도 잡아내고요. 윤성재 셔터. 윤성재. 하지만 이성훈이 마무리합니다. 그죠, 이제. 김용준 선수 마우스가 갑자기 안 된다 그랬네요. 그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마우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아 갑자기 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좀 더 좋은 모습을. 어제는 정말 쩔어졌거든요. 쩔었거든요. 네네. 똑같이 SK는 이게 기본 오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저기 이제 뭐 어디에 포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알고 일단 김용주 선수가 일단은 스타터로 끊어줘야죠. 일단 잡기에는 이제 각폭이 계속 날라오고요. 김동호. 일단 김용주 선수가 반셔로 가네요. 옆에 하나 있고요. 폭! 오! 김용준 선수 폭. 피치 선수들 폭 예리하게 날라와요. 짝지 조심해야 돼요. 자, 좌표 나오면은 자 폭사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준 선수가 다시 반쇼로 빼고요.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는 천천히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피치 쪽은 이제 빈틈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큰 후방인 것 같아요. 네네. 셔터 하나, 오, 유리셔야! 개구에서 김용주 끌어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김용주 선수. 하지만 이성환. 지진우! 짱한 지진우 이제 다시 짜라. 이승훈 다시 맞춰줘요. 이승훈 마무리요. 야 피치가. 네 일단은 공격에 이제 스나소가 먼저 끊기면 일단 자기의 작업 뚫기도 힘들죠. 아니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패턴이 다르네요. 셔터 갑니다. 셔터 들어갔습니다. 네, 오더 바꿔서 이성환 안영진 끊어내고요. 개구의 김영주 다시 나와서 옆으로 뺍니다. 옆으로 세까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옆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짝이 없죠. 잘 왔죠. 지금 바로 설 작설 중. 뒤치기 없고요.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그쵸, 페이크가 제대로 네네네. 들어갔죠? 셔터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 빼니까 다시 역으로 다 빼갖고 작을 뚫었죠 지금. 윤중호 김동호가 뒤치기 보고요. 윤중호 이렇게 되면은 SK가 이번 라운드는 땄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죠. 완벽했죠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죠. 이게 네네 다시 이번엔 일단 김용주 선수가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면판에는 술탄 3박 스나 이승훈 3박 스나 이승훈 있어요. 돌격싸움 우재량. 오 우재량 더블킬. 하지만 이성환 김영주 오 잠깐 1대1 하지만 피가 없는 걸 피가 없는 아 지진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피치 쪽은 이제 빈틈이 안 보이도록 해야겠고요. 이제 T1 쪽은 이제 빈틈을 찾아내야죠 지금.
이제 김용주 선수가 이제 가는 쪽이 이제 공격이 오 김동호 와 저걸 한 번에 부셨나요? 뚫었습니다. 자 혼자 잘 뛰어 혼자 쳤어요 혼자 딱 진입했죠. 적배 연막 까주고요. 설득 바로 설 바로 설 바로 설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치기 보여야 되고 예 윤종호 선수가 뒤치기 보겠죠. 뒤치기 하나 뒤치기 둘 뒤치기 둘 뒤치기 둘 이거 비싸움 야 윤종호 오우 김용주 이렇게 되면 다시 쓰나 개피 야 김용주 4대3 역시 결승전답네요. 주고받고 하네요. 그죠 지금 제 컴퓨터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제가 설정을 하나 바꾼 게 있거든요. 그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선 네네 네, 이번 라운드까지만 참아주시고요. 바로 문천호 해설위원 방송국으로 오 이성훈 개구 잡아주고 네 바로 페이지 쪽은 이제 공격에 이제 김용주 선수가 오는 쪽이 이성훈 온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제 잡 들어갑니다. 잡 들어가죠. 자 진입합니다. 오 SK 은근히 이게 다 따라왔어요. 옆빙 하지만 같은 표까지 맞췄지만 윤중호 이렇게 되면 4대4 4대2였거든요? 피치가 네네. 마무리를 못하고 네네. SK가 4대4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T1 쪽이 이제 피치 쪽이 이제 흐름을 다 읽어낸 것 같죠.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제 일단 PC 쪽은 각폭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고요. 개구 김영주 개구 띵띵 개구 김영주 옆 가죠. 옆 갑니다. 옆 갑니다. 옆 갑니다. 짝입니다 이번에. 짝이 아닌 것 같은데? 짝이 늘죠. 짝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성환 짝띠 윤성재 윤성재 3대3 하지만 3대3 윤성호 윤성재 2대2 이성훈 짜잔 짝띠 AK 김용주 샷터 오 김용주 샷터 김용주 이거 짝띠 라스트에요 짝띠 라스트 큰 선하죠. 예 지금 김용주 선수 큰 거 끊어냈죠 지금 그 셔터 저거를 네네네 이렇게 되면 윤성재 지금 셔터 있는 거 알았죠 셔터 있는 거 알았죠 술탄 날라오지만 이성훈 선수 안 싸우겠죠. 네네, 이성훈 선수는 안 싸워요. 소리 됐으니까 시간만 끌어주면 되죠. 이제 소리만 이성훈, 내주고 김용주 벨리타 아 김용주 마무리 아 쓰 김용주 5대4 이렇게 되면 5대4로 되고요. 아저씨 네. 천호야 네네 바로 너 방송지 네네 설정 바로 해가지고 네네네 바로 켜라 내가 할게 네네 5대4로 이기고 있고요. 일단은 예 첫 번째는 SKT가 5대4로 1쿼터를 끝냈죠. 그죠 5대4 SK가 네네 잠깐만 나 아프리카 좀 끌게.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로 저지하십시오. 아 제발 네 형 이거 긴말 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클랜 채팅 끄기 슬러시 클랜 채팅 끄기 일단 아저씨가 방송을 네네. 잡기 때문에 아저씨가 네네. 말을 해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뒤에 너에게 대해서 서브로 해줄게. 방송 화면이랑 목소리랑 틀리면 안 되니까. 네네. 김용주 홈에 봤죠? 김용주 선수. 안영진 김동호 끊어내고요. 여배 끊어냈죠 지금. 셔터 전방에 김용주 나갑니다. 우재량 끊어내고요. 김용주 한번 더. 예. 또 안영진. 참 김용주 선수가 먼저 나가서 잘 끊어줍니다. 딱 나가죠. 딱히 나가죠. 빅 먹었습니다. 이성환 더블킬. 지금 이제 피치 쪽은 이제 딱히 봤죠. 큰인가요? 네 큰인 것 같네요. 큰 털이 됐네요. 네네. 이제 이성환 선수가 이제
반샷 쪽으로 돌고요. 이제 김영주 선수가 왔네요. 이성환,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큰사태. 김영주. 러브샷. 이성환 선수. 오. 방금은 네네. 되죠. 둘 다 잘했죠. 그죠. 네네. KP 이제 돌격을 권총으로 잘 잡아줬고요. 이성환 선수가 이제 작디에 있는 두 마리 더블킬로 잘 잡아줬고요. 이성환 선수 마무리까지. 지금 이거 크죠? 크죠? 네네. 이거 크죠? 지금 4대 1대1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네네. 4대 2세이브로 한 거죠. 네, 방금은 큰 선수들을 다 잡았을 때 이제 피치 선수들은 이제 다 큰으로 왔어야죠. 작 뒤에서 진행해 왔다가 여봤습니다. 여빙 짝인가요? 짝인가요? 짝입니다. 짝입니다. 짝 들어옵니다. 짝입니다. 하지만 야 작동호 작성환 야 알았어요. SK 선수들이 작인 걸 알았어요. 네네. 안영진이 했지만 안영진 더블킬. 하지만 윤종호 총알 없어요. 윤종호 마무리. 아 이게 팀플이 착착 맞네요. 이게 작동호 작성환. 오 저는 뭐지? 네네. 솔직히 SK가 이렇게 팀플이 좋을지는 몰랐거든요. SK가 좀 이렇게 급조된 네네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았는데. 네네. 잘하니까 팀플도 좋네요. 네,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요, 그냥. 좋아. 네네. 그만큼 스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클랜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 비슷해져 갔죠. 그러니까. 네네. 대충 모여도 비슷한 팀플을 내는 네네.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이럴 때 또 김현주 선수가 이제 선킬을 해줄지. 오우야, 저 개구 날라오는 소리도 들리나 봐요. 그렇죠. 상골에서 이제 뭐 점프를 하면 이제 아 폭을 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 소리 듣고 저렇게 개구이 죽으나? 네, 상골에 깔짝이죠. 예, 지금 깔짝하면 김현주 선수한테 따입니다. 깔짝하면 따입니다. 김민 선수 또 궤돌 가죠. 김영주 선수 궤돌 갑니다. 갑니다. 지금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도 있죠. 김민주 우재랑. 아 우재랑 선수도 M4가 네네 살아 있네요. 잘하네요. 지금 짝 소리를 듣고 이제 뛰어내렸죠. 이성환 선수 찔렀습니다. 우재랑 우재랑. 윤성재까지 이렇게 되면 작을 진입했습니다. 각을 던져주고 네네 좋은. 일단은 그렇죠? 작을 이제 먼저 주게 되면은 네. 이제 뚫 방어하기가 너무 어렵죠. 동시다발적으로 옆으로 가서 네네 적대에서 공격 베이스에서 뭐 짜간으로 네네 마핑 까고 뭐 옆에서 잡디핑 까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스나수도 없었고요. 그죠. 그래 스나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이제 힘들죠. 오 김용주 윤성재 선수한테 저렇게 맞은 거죠? 피 20 진도 57. 하지만 김용주 선수가 피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네네 베이스에서 짝 김용주 선수가 끊기게 된다면은 이제 짝으로 오겠죠. 아무래도 스나이퍼가 끊겼으면 짝대 창문의 윤성재 이성환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김용주 들어오는 강만 그렇죠. 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문틈 사이만 쬐던가요. 스나 싸움만 해주면 됩니다. 안 싸우면 되나요? 네, 일단은 뭐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주겠죠. 이성환. 이성환 작뒤치기! 아, 뒤치기였나요? 오, 작뒤치기에서 잘 했어. 윤중호. 일단 작. 야, 총이 아파요. 총이 아파. 일단 3대1로 달아납니다. SKT1.
일단은 네네. 오 개구 김영주. 네 김영주 선수 나갑니다. 이제 살짝 간을 보겠죠 이제 개구 안에서. 김정, 김정. 윤성재. 야 윤성재 더블킬. 이러면은 네네. 짝을 가겠죠. 짝을 가겠죠. 아직 짝은 안 들어왔습니다. 짝 안 들어갔나요? 각폭가 짝 진입했네요. 진입했네요. 짝 안 그렇죠. 들어가야죠. 짝 안 두 명 그렇죠.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성, 이성우 뒤치기. 이성우 선수 뒤치기. 이게 짝 선수들. 예, 짝띠 맞는 거 알았네요. 삐까고. 네네. 이렇게 되면 피치가 네네. 이번 라운드 싸겠죠? 아 방금은 윤선재 선수가 너무나 잘 끊어줬네요. 너무 큰 거 해줬네요 방금. 그 뭐지 김동호 선수가 네네 잘 찔렀거든요. 네 짝띠를 예 그렇죠 짝띠 전방을 같이 했죠 방금. 네 짝띠를 뒤통수를 잘 잡았는데 네네 지금 짝띠 네네. 박스 안에서 네네 두 발의 이끼로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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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재. 빠방 해서 주먹 아파요 윤성재. 아파요? 와 윤성재 선수 총이 네네 대포요 대포. 이제 M4처럼 나가면 핵, 핵이겠는데요? 딱 진입했죠. 딱 진입했습니다. 윤성재. 딱 들어왔죠 윤성재. 뭐 AK가 저렇게 뭐 네 방금은 짝을 네네 방금은 짝을 혼자 있었죠 이성훈 선수가. 김성훈 선수 짝 떠오는데 뚫릴 수밖에 없었죠. 선수 대포? 김동호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권총으로 잡고요. 김영주. 와, 김영주. 야, 김영주. 아군이 권총 지금. 권총 알 다 썼습니다 지금. 엘메타네요. 아 권총으로 피를 몇을 딴 거지? 지금 설 때 있는 이제 돌격을 권총으로 다 빨고요. 잡기 윤성재. 이제 스나 총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권총도 무시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엘레타가 아니라 엘레타라고 그러죠, 저거를. 네네네. 와 권총으로 피 구현. 돌격. 이번에는 이제 작을 계속 오니까는 이제 김영주 선수가 그냥 바로 작의 작디를 보죠. 옆에서 짝디핑 하나. 어, 이승훈. 김영주 끊어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을 오는 게 편하겠죠. 작을 오나요? 수화가 없으니까 네네. 대만에 곡빙 까고 삼박에 빙 까고 쑥 진입해도 그렇죠. 일단은 딴 데는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 똑같거든요? 위치 위치 상거래에 둘 있죠. 똑같아요. SK랑 네네. 기본 그 포지션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스나이퍼가 끊겼기 때문에 이제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T1 이제 짝인 걸 알겠죠 이제. 짝 역시 짝 창문. 이성훈. 작성환. 작성환. 오 이성훈. 오 큰 거 끊어냈어요 제가. 스나이퍼를 잡아냈죠. 그 스나이퍼 짝띠 이게 좌표만 어 작인가요? 피도 좋아요 지금. 지금 작을 세 명이서 보고 있죠. 작 세 명에 이성훈 혼자 큰. 그렇죠. 이성훈 선수는 일단은 이제 큰을 오는 거 깔짝이만 해주면 되겠고요. 작을 3명에서 지금 방어하고 있네요. 이거 삼박빙 까고 들어오면 대박인데요? 그쵸? 그렇죠. 삼박빙 까면 한 2명은 삥 먹어요. 네네. 윤중호 베이스 다시 작디가 조용하니까 먹죠. 윤중호 선수가 일단 큰으로 뺐네요. 큰디 봐야죠. 네네. 이성훈 선수가 셔터를 보는데 한꺼번에 올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죠. 한꺼번에 올 것 같습니다. 셔터 큰인가요? 큰디? 티원은 총소리가 네. 났었거든요. 티원은 요번에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고요. 피치는 시간 마무리 셔터입니다. 셔터빙 맞죠? 셔터입니다. 셔터빙 맞았는데 셔터입니다. 이성환 우재량 이성환 개구 2층 들어왔죠. 큰입니다. 시간 윤종호 큰중간 큰중간 이성환 지진은 크죠. 야, 티온 마무리. 5대2. 이렇게 되면 네네. 10대6. 네, 10대6이죠.
5대4, 5대2로 이제 T1 일단 미사일 승리합니다. 50대6. 네, 참 중요할 때 이성환 선수가 참 잘 잡아줍니다. 뭐 짝이라도 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게요. 짝이 이게... 짝이 아니고 큰이 큰이 아니에요 그냥. 다 있어요 그냥. 팀 해. 네. 마스크 마이크 끌게. 네. 일단은 네 가스 시작합니다.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 가스 안전지대로. 피치 쪽 맵이죠. 일단은 선 맵은 이제 SKT1 쪽. T1이 10대 6으로 승리하고요. 두 번째 맵 피치. 피치 쪽 주맵 가스 공격 시작합니다. 검으로 왔죠. 안녕지 끊어내고요. 이제 검복 3명입니다. 검이죠. 검입니다. 검을 왔으니까 딴 데 밀겠죠. 딴 데 밀. 김영주, 김동호, 이승훈, 이성한 마무리. 네, 지금 방금 첫판은 이제 피지 쪽이 이제 껌으로 이제 많이 이 공격 패턴을 골랐는데 T1 쪽이 잘 막아줬네요. 이번에는 껌이 아니고요. 네, 일단 눈 쪽으로 갈 것 같네요. 일단 눈을 먹고 보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스는 이제 눈을 먹고 하는 게 편하죠. 우재량. 우재량이 잘 끊어줬죠, 이성한. 성킬 해줍니다. 이승훈이 혼자 이제 베이스 쪽에서 이제 뒤치기를 이제 같이 보내요. 안영지 선수랑 다시 다 뺐나요? 다시 다 뺐네요. 눈을 먹고 이제 눈인 척 했다가 일단 이승훈 안영진 일단 중학원 눈통하고 같이 들어갈 것 같네요. 선아 진입하죠. 선아 진입하죠. 이승훈 김영주 이럴 때 이제 한 명 끊어준다면 우르르 들어가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는 김영주예요. 이승훈 검보. 아 이번에 껌으로 왔네요. 다시 우재량. 우재량 김영주 끊어내고요. 우재량 쌤 둘이죠. 이승훈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예, 방금은 우재량 선수가 이제 없는 틈을 타서 이문을 잘 찔러줬죠. 네, 피치 쪽은 이제 피치 쪽 주맵이니까는 무조건 따가야 됩니다. 이번판 가스는 무조건 따가야 돼요. 이제 눈을 먹죠. 둘 다 삥 먹었죠. 삥 먹었죠. 삥 먹었죠. 우재량, 우재량 맞습니다. 우재량 윤성재 계단으로 둘 가죠. 윤성재 이승훈 윤성재가 돌고요. 눈통에 김영주 윤성재. 야 김영주 큰거 끊어냈어요. 100피를 잡았죠 그냥. 이승훈 2대1이죠 하지만 피가 많아요. 피가 많기 때문에 세이브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서 걸어가서 따야 되겠죠. 야 이승훈 세이브 하나요.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아 아깝네요. 이번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빠르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단을 갔다가 이제 눈이죠. 눈 돌격 4명이죠. 우재량. 우재량 선수가 잘하네요. 잘 찌르고 잘 찔러줘서 한 마리씩 먹죠 지금. 폭 폭. 김동호
반운이죠. 다시 빼네요. 혹시나 이제 상대방이 이제 돌걸 예상해서 일단 계단으로 다시 갑니다. 일단은 계단을 먹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눈통 들어오겠죠. 윤성재 김동한테 끊기고요. 눈이 있죠. 이승훈 야 지진우 일단 뭐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왔어요. 비슷비슷하게 왔어요. 지진우 안영진 지진우 개피겠죠. 권총하겠죠. 야 김영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야 김영주 세이브 개피인데도 그냥 스너총으로 잡아버리죠. 잘하네요. 아군이 살렸다. 전방 수탈. 전방 수탈. 준비됐다. 이번에도 이제 눈 쪽을 전방 수탈. 눈 갔다가 이제 우재랑 선수가 먼저 끊겼죠, 이제. 눈 먹기가 힘이 드네요. 이럴 때는 네 그냥 완전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라운드 라운드 한 점씩 딱 가야 됩니다. 지금 피치 쪽은 뭐 성급하게 지금 눈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네네 지금 우재랑 선수하고도 이제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죠. 눈을 먹을 때 환풍기 윤성재 김동호 끊어내고요. 김영주, 김영주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까지 주게 되면 정말 힘들죠. 이렇게 되면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지금 천천히 이제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될 그런 거죠. 예. 천천히 풀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윤성재, 안영진. 같이 끊어놓죠. 검전방을. 네 이번에는 이제 T1 쪽에 한번 밀어봤네요. 검이랑 중이랑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피치 쪽도 점수를 따가야죠.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검삼 가네요. 검삼 가고요. 이제 중을 비워버렸죠. 중을 비워버리고 이제 지금 이제 스나까지 포기 죽었네요. 검을 가죠. 검을 가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베이스에서 이제 뒤치기를 보겠죠. 지진우 잘 끊어줬죠. 이제 검삼 가면은 혹시나 이제 베이스로 이승우 선수도 빠지네요. 네, 다 껌이죠. 껌 다 빼고 왔습니다. 껌이죠. 안영진, 이승훈. 이번 쿼터는 무조건 따가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김영주 선수가 남았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방 쐈죠. 김영주. 이야, 김영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걸 또 세이브하네요. 잘합니다. 세이브란 세이브는 그냥 김현준 선수가 다 하고 있죠 그냥.
지금 제가 박호드님이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아 잠깐 뭐 어차피 저한테 욕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네네. 제 화면이 이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아이디로 뭐 욕을 해도 됩니다. 입밥 15-8. 네네. 15-8인데 아 지금 서로 이제 줌맵을 3쿼터까지 끝냈는데 이제 점수차가 7점차이나 7점차가 나면 와 이게 그래도 피치가 이렇게 밀릴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전 대회 우승자입니다. 그죠. 피치 저번 대회 우승자죠. 윤성재예요. 하지만 이승훈 중 빠르게 오는데요. 중 빠르게 오는 거 어머 이성환 이성환 더블킬. 오 순식간에 스나이퍼 끊어내죠. 김용중 우재량 우재량 스나이퍼 끊어내고요. 김동호까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일단 선취점이죠. T1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좋아지는데요? 네네. 그렇죠. 기분이 좋아질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옛날에 T1 단골 중에 뭐 네네. 원하는 대로 뭐 그런 것처럼 네네.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죠. 지금 치니까 미들 클랜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를 이렇게 너무 맥없이 네네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피치 입장에서는 네네 분위기 전환할 뭔가가 필요합니다. 디심을 발휘해야죠 지금. 지금부터라도 발휘하면 되거든요. 네네. 아직 게임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오늘은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점수 차가 뒤집어질 수 없는 차가 나도 네네. 진행하는 걸로. 그렇죠. 일단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어차피 결승전이기 때문에. 야 이승훈 잘 끊어줬죠.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은 기분 좋죠. 그렇죠. 일단은 공격편에 스나수가 없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걸 끌어온 선수 이제 김용주 선수를 끊어내죠. 김가래? 혼자 와가지고. 지진우 더블킬. 지진우. 이성환. 같이 잡으러 가야겠죠. 지진우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방어 가스 쪽 이제 피치가 이제 쿼터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중을 미나요. 우재량 김용주 끊어내고요. 일단 스너를 끊어내는데 일단 피가 만주다 할만합니다. 이제 피가 다 100이에요. 그쵸. 네네. 일단 1문에 이제 1문 지킴이 윤성재 선수가 있고 윤성재 선수 AK가 쌤때에서 발이 되면은 네네 가스 5-2 갈 수 있습니다. 피치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죠. 네네. 일단 김용주 선수가 끊긴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제 좀 더 이제 활약을 할 수도 있겠죠. 우재량 아, 너무 혼자 신는나요? 중 김동호 엄청 잘라주고요. 지진우가 이제 혼자 돌고요. 쌤의 윤성재 윤성재 김동호 윤성재 싸움. 윤성재 쌤 셋이죠. 어디 갔죠 돌격들? 1문을 봐줘도 이제 엄청 백업이 이제 빨리 이제 세 명 한꺼번에 쳐보니까는 이제 방어하기가 엄청 힘들죠. 지진우 안영진
SK 선수들 이기려고 작정했네요. SK 이기려고 작정했어요. 분명히 좀 전에 쌤에서 3명을 잡고 나서 네네 그대로 안 움직이네요. 뭐 평상시 같으면은 잡고 이동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냥 그대로 방어를 하죠. 공격이 쌤실을 먹고 기다리네요. 수비수들 지진우 이번에 껌입니까? 껌이네요. 하지만 1대1 껌이네요. 우재량 4대3 어? 김동호 언제 들어갔죠? 김동호 더블킬 하지만 1대1 김용주 안현 선수 할만해요. 아직 피가 100이죠 할만합니다. 100인데 할만한데 김용주만 잘 피하면 돼요. 안현재 총들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김용주가 그렇죠. 적 베이스를 김용주가 쪼고 있겠죠. 베이스에 김용주 선수가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아 뛰겠죠. 띵 찌릅니다. 아 이상한 마무리. 자리 와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엄청 힘들어지는데요. 저번 때 우승팀 피치 아프리카 드림팀한테 으쌰으쌰 해야 돼요. 지금 피치 쪽 피치 힘 내야죠. 네 힘 내야 됩니다. 지금 SK 선수들이 이기려고 네네 와 진짜 심중하게 하네요. 하긴 뭐 상금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와. 상금 그렇죠. 상금도 걸려있고 이제 상금을 떠나서 이제 자존심이 걸려있죠 지금. 지금 이거 자존심 싸움 이승훈 선수 혼자 또 이렇게 하다가 김동호 지금 엠퍼 소음기 엠퍼 김동호 선수 소리거든요. 네네 첫 베이스 베이스 지금 베이스 돌았죠. 베이스 세명 베이스 돌아왔죠. 베이스 돌아왔습니다. 와 김동호 윤중우 이성훈까지 이렇게 되면 어디에 그냥 벽돌을 활보하고 다녀요 지금. 다섯이 다 들어왔죠. 지진우 지진우 더블킬 하지만 지진우 멀티킬 그래도 뛰었겠죠. 그렇죠. 뛰었습니다. 이건 힘드네요. 미션 실패. 그렇다면 자 20대 9 일단 줌앱에서 이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지금. 벌어졌네요. 20대 9였죠? 그렇죠. 11점 차. 네네. 와 뭐라고 일단 여기에서 네네 피치가 무조건 이번 벙커 부스터를 네네 따게 된다면은 네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질 팀이 아니에요 피치는. 그죠. 피치가 이렇게 피치가 저번 때에서도 벙커 부스터가 부즈맵이 벙커 부스터였거든요. 저번 네네. 때에도 그때는 정말 그 김지훈 선수의 힘이었는지 몰라도 우라랑 결승할 때 네네 정말 벙커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네. 저번 대회도 이제 벙커를 했나요? 네. 저번 때 피치의 부즈맵도 벙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지윤 선수가 막 3킬하고 4킬하고 다니고 막 했거든요. 그것처럼 피치 네, 중계단 내려갑니다. 우재량 선수 내려가죠. 좀 개돌같죠. 내려갔는데 하지만 이승훈한테 끊기고요. 화장실도 밀었죠. 화장실도 밀었죠. 선수들이 지금 빠르게 윤성재 스위카 3대2 하지만 스나서라 남았고요. 차쪽 둘인거 차 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김용주 안전하게 그냥 차 방설을 하면 되죠. 안영지 아군이 승리할 수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따야 됩니다. 일단은 뭐 티온 쪽이 민다고 해서 일단은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점수를 따내야 돼요. 그죠. T1이 지금 우승 모드로 열심히 네네. 하고 있거든요. T1 쪽은 지금 완전 우승 모드입니다. 우승 모드.
저 열심히 지금 이악 물고 있어요. 이악 물고 야삽하고 다 쓰고 있죠. 합법적으로 야삽한 거. 김동호 이승우 선수 끊기고요. 김재령 선수 뺑나왔나 보네요. 옆에 척 지나가는 것도 못 봤죠 지금. 김재령 선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일단 T1 쪽은 계속 밀고 있는 것 같네요. 화장실 쪽 이제 자동차 쪽도 밀고 있고. 오, SK는 똘똘이만 해도 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자동차네요. 자동차 쪽으로 일단은 공격을 하죠. SK는 들이대서 뭐 그냥. 네네. 안영진 이성환. 여기 아래에 우재랑 우재랑 선수 삥 맞고 맞나요? 지금 이제 삥을 먹고 이제 삥을 까고 이제 자동차를 진입했는데 다시 후삥으로 이제 다 내려와서 삥에 당했죠. 이승훈. 아 이승훈 아군이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끊어줘서 네네 자기의 그 리듬을 찾아야 돼요. 밤 10시간 스매로서의 그런 리듬 있지 않나요? 서로 그 소리와 잠시만요. 지금 10시라고 기가해 주십시오. 그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겜방이라고 지금 10시라고 나가라. 예. 승강아가 네네네 그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죽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자기 그 리듬상 그렇죠.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못 잡거나 그러면 자기 혼자 말립니다. 그래 그런 거 있죠. 승강은 그렇죠. 같이 최선을 이성훈 개인적인 샷발이 네네 지금 위축돼서 그런 건지 윤성재 선수 빼고는 조경 라인 싸움에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김용주 선수 그냥 혼자 안 죽는다. 김용주 그렇죠. 동시 사망했죠. 이게 아까 지금 윤성재 선수 네네. 빼고 네네. 피치 선수에서 조경 라인 1대 SK랑 1대1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 방송화면에 그렇게 많이 안 잡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성훈 윤중호 우재량 지진우도 이성훈한테 이렇게 끊기고요. 분명히 이성훈 선수 분명히 누군가랑 싸웠을 텐데 이성훈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지금 피치 선수들 네네. 마음 상했어요. 지금 포기를 한 건지 지금 남상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채팅으로도 으쌰으쌰도 없고 채팅으로라도 이렇게 좀 쳐가지고 분위기를 돋궈야죠. 그렇죠. 속으로 뭐 무슨 영상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래도 지진을 하나 더 김동호 3대2 안영진 수나싸움 안영진 뒤치기 가는데 아 너무 멀죠? 지금 자동차 쪽에 있죠 도를. 안영진 수나 김영주 김영주 안영진 오 안영진 아군이 또 안영진 선수가 죽어가는 피치를 또 살려놨습니다. 일단 지금 생명 연장의 꿈을 일어났어요. T1이 이제 많이 달아났지만은 피치는 이제 T1 발끝자락이라도 잡고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따라가야 돼. 생명 연장에 진짜 누구 말 따로 네네. 누구 말 영화에서처럼 그렇죠. 유산균만 들다 먹는다고 네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라운드 한라운드씩 따야 이게 좀 더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4대2 이렇게 지금 4대3 싸움을 네네 따가야 돼요. 어 윤성재 그죠 4대2 설마 이거 근데 김용주 남았어요. 김용주 윤성재 이렇게 되면은 피치가 따겨야겠죠. 스나 위치파 어우 없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텝이란 없다. 그냥 서서 그냥
그렇죠. 지금 피치점 점수 잘 따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안영진 선수의 세이브, 이재일 세이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피치.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는 팬분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하나님 밀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승훈. 이승훈 할 수 있어요? 이승훈 잡으면 돼요.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잡아. 이승환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20대 11, 25대 11, 14점. 남은 라운드는 15 라운드. 기울어졌는데요. 피치는 지금부터 3개 네네. 세트 중에 3점만 내주면은 집니다. 그렇죠. 티피치 남은 쪽은 당연히 무조건 따내야 되죠. 지금은 지금 마지막 남은 맵은 3개 세트밖에 없어요. 벙커 하나, 크로스로드 공수. 근데 크로스로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비부터거든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피치도 이승훈 기분 좋게 이성환을 끊어주거든요.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닙니다. 어? 차 진을 뺐는데 이진우. 와 김동호 오늘 저 버려놀이 입고 김동호 선수 패션이 버리거든요. 이성환 이대희 안현진 윤성재. 저 중계단에 둘이 있죠. 오! 김영주 반을 때렸어요? 김영주 지금 점프샷으로 반을 때렸죠. 윤성재 동시사망.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거를 또 김영주 선수가 살아서 그렇죠. 총으로도 세이브한게 아니라 지금 점프샷으로 이제 반을 때리고 권총으로도 잡았죠. 네, 그 점프샷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자동차 좀 진입했죠. 자동차 왔습니다. 차 왔죠. 차 쪽 왔습니다. 김영주 이성훈 안영진 일단은 차 쪽을 먹었습니다. 티원 베이스 융성재. T1이 저번 대회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다른 멤버였나요? 네, 다른 멤버로 나와가지고 일단은 차 쪽을 먹고 일단 서른 안 됐습니다. 서른 안 됐고요. T1에서도 다른 멤버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팀이 제 생각으로는 그때 신화가 김찬수 선수였고요. 돌격 라인에서도 뭐 그렇게 특별한 김영주까지 지진우 더블킬 윤중호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27대 12 매치 포인트에요. SK는 매치 포인트고요. 요번 대회 이제 MVP는 이제 5만 캐시죠. 네, 일단 우승팀에서 MVP는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우승팀에서 이제 MVP가 나오죠. 네, 상대 크론 피치 선수들 의견으로 인해서 대회 MVP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 시청자 의견이 아니라 편이니까? 네, 아, 그렇죠. 그 같이 네네. 상대한 그 상대분 이제 그렇죠. 상대편에 이제 아, 이 선수는 정말 MVP다. 네. 그런 선수한테 지금 MVP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틀리거든요. 네네. 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수들 직접,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새끼 때문에 말렸다. 직접 게임을 겪는 그렇죠. 이제 선수들은 다르겠죠.
얘 때문에 뭐 포지션이 흔들리고 매치 포인트 야 피치 따갑니다. 이승훈 진짜 죽어가는 피치를 진짜 조금씩 살리려고 하네요. 일단 화장실 쪽을 먹고요. 화장실은 위에 언덕 있는데 네네 지금 우제라 서서 혼자 있죠. 지금 있는지도 모르죠. 뒤치기 가나요? 뒤치기 가나요? 이번에도 자동차 쪽이죠. 뒤치기 가는데 자동차 쪽이죠. 중 그쪽 말고 중 중간에 있는데 아 선수들 여기 중에 다 있는데 여기 우제랑 아, 그래도 우제랑 지금 김윤주 선수 많이 때렸죠. 김윤주 지진우 이런 건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야오 지진우 야 이거 저 보이나요 저게? 저런 틈으로 쏘네요. 저 팀이 보이나요 저게? 돌격이? 야 뭐 총알이 나노야? 저 선수는 총알이 좀 얇나봐요. 저 팀으로 들어가나? 돌격이? 어 지진우 선수 이게 뭐야 이게? 신기하네요. 하지만 지진우 매치 포인트거든요. SK의 어 김동호 이번에 차 쪽이죠. 차 쪽인데 김동호 수류탄 이렇게 되면은 이승훈 김현주 끊어내고 이성한 마무리.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SK가 우승했네요. 조금 쉽게 네네 SK가 우승을 따갔네요. SK가 1등은 한 거고요.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PT랑 SK 양 팀 다 이제 기량을 보여줘야죠. 준성재 띵 지나갔어요 왼쪽으로. 뒤에 있어요. 이번에도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뒤에 약 알려줄 텐데 지금 삥 맞고 지금 안영진 죽내고 불교부여 하고 있었죠. 이거 리플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나요? 아 네. 이게 저만 봤네요. 삥 맞고 저기 차량 뒤쪽에서 같이 이렇게 등 마주치고 부비부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대1 지금 방쪽 설이 됐죠. 이성훈 일단 이성훈 안영진 오 이야. 안영진 내가 바로 안영진이다. 그죠 이제부터는 피치 야 우리가 이번에는 졌어도 뭐 이제 뭐 쉽게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네 다 따야죠. 네네 뭐 스코어는 이제 뭐 역전을 못하는 스코어가 됐죠. 남은 했기 때문에 역시 예 그 팀 올스타는 다르네요. 그러게요. 네네 올스타들이 아, 모이니까는 그냥 최강이네요. 진짜 솔직히 SK가 아 저 방송을 제가 겨울에 할 게 없어서 네네. 아프리카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선수들 개개 있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거든요. 샷발 자태랑 뭐 그런 거 클전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게 같은 클랜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게임하던 네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팀플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못 생각했네요.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만 죽여도 잘합니다. 팀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무 가가지고 그냥 부르릉 죽이면 되는 그러니까 개인 돌격들이 한 1대1 싸우면서 지질 않아요. 뭐 승화는 그렇다 쳐도 돌격 라인 자체에서 1대1로 만나거든요. 화면에 잡히는 게 보면은 SK도 한 명 피치도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SK가 1입니다. 네 일단 우승을 했죠. SK가 일단 우승을 했고요. 네네 그냥 계속 진행은 네네 해달라고 네네 그죠 이 시청자분들 너무
뭐 시청자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 선수들 총 맞아보세요. 지금 뭐 SK가 뭐 좀 더 연습한 결과가 네네.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피치 쩝니다. 저번 대회 로라를 그냥 이겼거든요. 그래도 시청자 저 새끼는 진짜 아니 얼마나 자길래 병신이 아 잠깐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플 이렇게 다는 게 자체가 그냥 모르겠어요. 채팅창 그냥 여수야 그냥 채팅창 얼려 주세요. 아니 그냥 즐기라고 이렇게 진짜 하는 방송인데 뭐 이 새끼 잘하네 못하네 지 새끼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죠? 그렇죠. 목표물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뭐 지적질이에요. 무슨 2년전 아셨어. 아 그거에 대한 진짜 시스템... 병원 쪽 병원 쪽 아 병원 쪽이 아니죠 은행이죠. 은행이죠. 네네. 병원 뭐 우리 병원 접수처야?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대회 자체를 열어주는 것 자체가 진짜 스포를 아유 그렇죠. 이승훈, 김영주. 이거를 설마 아까는 지진우 선수가 이 문틈으로 그렇죠. 이게 이템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질 수 없다. 김영주 봤죠. 봤습니다. 김영주 설마? 김영주. 설마 이걸? 김영주. 이걸? 김현주. 아, 야, 하지만. 맞다. 어, 아, 김현주 천적은 지진우네요. 네? 아, 그런가요? 그죠, 아까도 이상한 문, 그, 진짜 나노총알로. 네네. 나노총알로 이게 김현주 선수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야 이번에는 이제 은행 쪽을 방어하지 않네요. 은행. 빙 먹었죠? 빙 먹었죠? 빙 다 먹었죠? 방어설! 수박차설! 수박차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빙은 이제 은행 바깥쪽에 이제 빙은 까고 이제 다 먹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잡았죠. 이성환? 설마? 이성환? 아, 시간. 되죠. 시간 됩니다. 어, 시간 충분하죠. 뭐 왼쪽 손으로 해도 됩니다. 해체는 왼쪽 손으로 하는 거죠. 해체는 왼쪽 손으로 합니다. 맞아요. 해체는 왼쪽 손으로 해요. 아닌가? 잠깐. 그쵸. 해체 왼쪽 손으로 하지. 오른쪽 손은 거대 뿐이죠. 이번에 은행 전방. 은행 왔죠. 오, 은행 안에 삥 맞고 있는 거 사실. 하지만, 이번, 지금 SK는 지금 질게 모드에요. 피치는 열받았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윤성주. 아우, 하지만 김용주. 이번 대회.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와 거기 어디요? 네, 어우 3대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대회 홈페이지에 그 이벤트 안에 보면은 이제 이거 끝나고 12분 그러니까 문천호 선수까지 해설위원까지 해가지고 12명에서 이제 12분만 모시고 공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면은 만 캐씩씩 이긴 팀에 아저씨 잘하면 만캐시 볼 수 있어요. 저도 하나요. 어우 하죠. 윤중호 이승호 끊어내고요. 요번에는 이제 은행 쪽을 이제 들어가진 않네요. 윤성재 김동호가 끊어내고요. 안영진 발가락 김영주 일단
소방차 1대1이죠 이정호 선수 띄욱. 아 발가락 맞췄네요. 그니까 뭐지? 피, SK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가스할 때 보셨죠? 이게 이기려고 네. 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명, 두 명을 끊어내도 제외로 하겠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드 오면서부터는 좀 설렁설렁한 네.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하지만 SK 다시 야 그래도 클레는 클저는 다 이겨놓고 마지막 쿼터 지면은 기분 상하거든요. 그렇죠. 이겨도 진 것 같은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클저는 점수는 막 15대 3인데 마지막 쿼터 막 5대 5로 지면은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 이겼는데 하면은 막 느낌은 진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SK도 다해야 됩니다. 3대 3. 오 이승훈. 지진우까지. 윤성호 선수. 이승훈. 피치폭 터졌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크로스로드 방어는 이제 피치가 5대 0으로 승리하네요. 폭탄이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너무 늦게 이렇게. 발동됐어요. 아깝네요. 너무 늦게 이렇게 피치가 발동했네요. 분위기를 아깝습니다. 하지만 피치 이거 다 이겨버리고 8대 8이기 때문에 네네. 10명 뽑아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일단 잠시만요. 제가 왜요? 이걸 리플 저장해야죠. 아, 뭐 저장해 놓으세요, 뭐. 저장해 놨다가 네네. 어디 이렇게 한번 달라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네 할 거예요. 그냥 저장해 놨다가 네네 이게 올릴만한 데가 못 찾겠더라고요. 뭐 어, 리플 말입니까? 네 리플을 저희 제가 올리고 일단 어제 경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셔가지고 리플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메일 물어가지고 다 드렸거든요. 동영상은 어제 4강만 제가 찍었고요. 4강 찍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느 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난사님이 작업을 하는 건지 이거를 저희 거를 이렇게 녹화한 거를 네네. 딱 시작하는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네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10일에 지금 12회니까 저번 때 뭐 10일에 온라인에 치면은 저도 몰랐는데 제 이름이 제 목소리가 들려요 동영상에서. 야 이승훈 이렇게 되면은 야 이승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이구 나 나가버렸어. 야 팀킬 된다? 일단은 햄버거집으로 왔죠. 햄버거집 햄버거집 일단 뭐 저는 은행 선수들 어우 은행 지지로 김영주 원초 설마 김영주? 김영주 어 김영주 1대1 우재랑 돌격과의 싸움 권총 들었는데요? 양쳤나 보네요? 개피 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차이가 때렸나? 김영주가 지금 3킬 했죠. 아, 권총으로 3킬 했는 것 같습니다.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제는 스나로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스나로 쩔더니 오늘은 권총으로 쩌네요. 어 어제 스나로 하더니 오늘은 뭐 엠네탑 많이 아 이거는 SK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네네. 요새 게임을 자주 하잖아요. 많이 하거든요. 한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거든요. 막 방송 보면은 네네 김용규 선수도 좀 오래 하고 그죠? 그렇죠. 김동호 선수도 방송 보면은 뭐 오후부터 네, 그렇죠. 한 3-4시간 하고 네네 이정환 선수도 저녁에 뭐 한 3-4시간 하는 것 같고 요번 대회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죠. 그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거의 차이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피치 선수들도 뭐 하루에 3, 4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했던 건지 아니면은 네네 오케이 이게 만상하거든요. 피치가 지금 준우승 우승 준우승 지금 이번 대회까지 제가 중계하면서 저번 대회 저번 대회 어떻게 했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무튼 피치가 맨날 결승전까지는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제가 뭐 결승전 결승전 네네. 다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첫 번에 로라랑 해서 이기고 저번 대회는 로라랑 해서 이기고 이번 대회는 다시 와서 왔는데 SK한테 졌네요. 아깝게. 그래도 일단은 우승할 실력들이 있는 선수들이니까는 결승전까지 당연히 올라오죠. 또 뭐 결승전을 뭐 그냥 3회 연속 힘든 거거든요. 그것도 네네 4회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3회 연속 결승 진출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뭐 선수들 뭐 다 권총으로 싸우네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4대1 일단 SK 뭐 우승은 축하드리는 거고요. 네네. 난 뒤지질 않아. 해설할 때는 좀 내 화면일 때는 잘 뒤지더만 남일 때는 안 뒤진다. 요번 이제 맵이 다 끝나면 이제 MVP 뽑아야죠. 이제 피치 선수들한테 물어봐야죠. 네네. MVP를 누구일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환 선수 아니면은 김영주 선수가 될 것 같네요. 제 느낌입니다. 선수? 그냥 일단 아니면은 로비를 살짝 해서 네? 로비를 피치 선수들한테 오바람이거든요. MVP는 네. MVP 아 로비를 해서 야 내가 내 MVP 좀 해도 내가 어? 내가 3만 캐시 줄게. 네? 2만 캐시 정도는 뭐 네 2만 캐시 줄게. 내 MVP 뽑아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2만 캐시 아니면은 뭐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야 샤샤샤 샤와샤와 할 수 있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우승 50만원 1등한테는 50만원 2등한테는 야 김용주 선수 저거 왔다갔다 하면서 유성재 선수를 약 올리네요. 김동호 마무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일단은 MVP를 뽑아야죠.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양팀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서로서로 이제 수고했다고. 그죠. 앞으로 네네. 그냥 아프리카 신청 안 하시는 게 좋죠.